건강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매일매일 건강해지는 시간, 투데이 주치입니다. 치질로 수술받는 환자가 국내에서만 한 해 25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가뜩이나 항문을 구성하는 근육은 생각보다 훨씬 더 예민해서 통증도 상당하다고 하는데요. 오늘 웰니스병원 김병수 원장님 모시고 대표적인 항문 통증에 대해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러면 이런 항문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들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항문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으로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장염에 의해서 설사를 오래 한 환자가 갑자기 항문 주위에 열이 나면서 갈략근 사이에 고름 주머니, 종기가 생기는 치루 농양이 있고, 두 번째 어떤 원인에 의해서 대변 볼 때 항문이 찌들어서 피가 나는 치열이 있습니다. 세 번째 통증은 치질은 항문 혈액순환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겨울철에 갑자기 항문 주위에 혈관이 막혀서 포도송이처럼 혹이 생기는 혈전성 치핵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 이런 구조적인 질환과 관계없이 불규칙적으로 애매하고 다양한 통증을 유발하는 항문신경통이 있습니다. 예, 이게 하나씩 살펴볼까요? 먼저 치루 농양이라면 혹시 고름을 말하는 건가요? 네, 치루 농양은 항문 주위에 여드름 같은 종기가 나서 고름이 난다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항문 안에 땀샘에 염증이 생겨서 항문 갈략근 사이에 종기가 터졌다 아물었다를 반복하면서 만성이 되면 이는 치루가 되는 것입니다. 이 치루의 원인으로는 다양하지만 항문암도 간혹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런 치루를 치루하지 않고 오랫동안 방치하게 되면 만성치루에서 간혹 암이 생긴다고 보고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치루는 가능한 한 발견되는 즉시 빨리 수술적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네, 항문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 두 번째는 바로 치열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질환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치열은 말 그대로 항문이 파열된다는 것입니다. 항문 피부가 변비 등에 의해서 찢어지고 피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 원인으로 첫 번째, 변 볼 때 항문이 벌어지는 것보다 내 변이 굵거나 딱딱한 경우. 두 번째, 정상적으로 변을 잘 보는데 항문이 좁아서 찢어지는 경우가 있고, 세 번째, 과민성 대장염이나 또 수분을 섭취 많이 안 해서 항문이 마르고 약해서 찢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급성 치열은 변 관리를 해주고 충분한 수분 섭취만 해드리면 다 해결이 됩니다. 그러나 간혹 만성 치열이 되는 경우에는 항문 내의 갈략근을 약간 넓혀서 하는 시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네, 이 항문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의 세 번째, 혈전성 치질입니다. 이 음주하고도 관련이 있다면서요? 예, 특히 추운 날씨에 가음을 했을 때 설사와 변비를 반복하게 되고, 그리고 항문 점막에 자극을 주게 되어서 항문으로 가는 혈관이 막혀서 갑자기 포도송이처럼 볼록 튀어나오는 혈전성 치질이 생기게 되는데, 이 혈전성 치질은 대부분 약물 치료나 연고만으로도 호전이 됩니다. 그러나 이 혈전성 치질이 너무 크거나, 그리고 통증이 심하거나, 그리고 터져서 피가 나면 국소마취하에 간단한 시술만으로도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알아볼 질환은 바로 항문신경통. 조금 낯선 질환인데 항문에도 신경통이 있는 줄은 처음 알았거든요. 예, 항문의 직장에 구조적인 질환이 없이 불규칙적으로 애매하고 다양한 통증을 호소하는 것입니다. 특히 노인분이 항문은 아픈데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면서 모든 검사와 치료를 다 해도 의사는 괜찮다고 하는데 본인은 아픈 것을 계속 호소해서 병원에 와서 많은 시간을 소모하는 그런 질환입니다. 일종의 항문 주위를 사고 있는 근육의 신경통으로 보시면 됩니다. 보통 조금 소심하고 예민한 여성분한테 잘 생기고 다양한 치료가 소개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병이 일시적인 것이고 또 이 병이 큰 병이 아니라는 것을 환자분들에게 자세히 설명하는 것만으로도 치료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네, 도움 말씀 주신 웰니스병원 김병수 원장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평소에 변비가 심한 경우
항문에 힘을 주면 각종 항문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하루 5잔 이상 물을 충분히 마시거나 좌욕을 생활화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주치의였습니다.